여러분, 제가 다이슨을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방치된 다이슨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거든요. 다이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하나의 팁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이슨 스타일링 방법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역시 단발머리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신형 다이슨 제품이고요. 저는 롱베럴로 구입을 했었어요. 왜냐면 단발머리를 할 때도 있고 긴 머리로 붙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롱베럴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때 머리가 좀 긴 편이다. 그럼 롱베럴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좀더 편안하시고요. 짧은 베럴 같은 경우 단발머리 하실 때 되게 좋으니까 단발머리 유지하시는 분들은 롱베럴 말고 좀 짧은 숏베럴로 구입해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짜잔! 이번에 나온 신형에서는요, 바람으로 머리를 말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 정리하는 그렇게 이렇게 돌려서 결도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머리를 일단 젖은 상태에서 말리는데 머리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깔끔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머리 말리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렸고요. 가볍게 말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신형에서는 이렇게 결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제가 머리 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드라이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한번 싹 돌려주시면 머리에 결을 정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깔끔하게 해주시면 반짝반짝 하면서 반질반질하게 머리가 깔끔하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잔. 대박 깔끔. 여기는 곱슬머리인데 여기는 반질반질하죠. 오!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핀셋을 좀 꽂아줄게요. 약간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션 브러쉬 배럴로 볼륨을 빵 살려볼게요. 밀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렸고요. 그리고 보통 머리가 이쪽 옆볼륨이 없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옆볼륨도 살려볼게요.
여기 안쪽 이 부분만 살려줘도 되거든요. 여기 부분만 좀 살려도 머리가 훨씬 볼륨감 있고 훨씬 예뻐요. 식혀준 다음에 뽕 하면 짜잔, 앞머리 볼륨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첫 번째 스타일링이 완성됐어요. 앞머리 부분에서는 뿌리가 여기 틀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비벼가지고 바르게 해주신 다음에 앞머리 뽕을 넣고 열을 식혀준 다음에 뽕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 빗질로 한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짜잔!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리고 스무딩으로 머리 쫙 펴가지고 이렇게 살짝 요즘 느낌으로 다 이렇게 뻗친컬을 만들었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앞머리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스타일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하트핀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포인트 깜찍하게 핀으로 완성! 짠! 이렇게 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스타일링이 뭐냐면 반묶음 가시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반묶음 가시번. 단발머리로 요즘 유행하는 가시번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애기한테 맨날 묶어주는 고무줄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쫀쫀하고 쨍쨍해서 좋거든요. 제가 대업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거 애기 머리 묶는 걸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이걸로 한번 가시번 느낌의 머리로 반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뻗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 있게 지금 머리에서 뻗친 컬러를 넣어줄 거고요. 짠! 그냥 가볍게 머리를 지금 살짝 볼륨 잡아주고 이렇게 초간단 깔끔하게 손빗질로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묶어줬고요. 뒤에 볼륨 좀 빼주고 여기 옆에 살짝 보이는 가시번이 포인트니까 이렇게 머리 이 꽁지를 잡아주고 포인트. 손으로 살짝 삐친 머리를 쭉 빼주세요. 다음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리를 말려줄게요. 똑같이 일단 머리를 말려줄게요. 말려. 탑 부분은 100% 건조를 하고 이렇게 아랫부분은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건조를 합니다. 여기서 CS 컬 드라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럴을 바꿀 건데요. 핀셋으로 머리 잡을게요. 여기 안쪽은 C컬, 겉에 쪽은 S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주고 손으로 열을 넣어줄게요. 하고 식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 대박. 짜잔, 이렇게 C컬이 완성됐어요. 여기서 다음 칸 이렇게 겉단은 S컬로 한번 넣어볼게요. 30mm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걸로 바깥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세워가지고 짜잔 이렇게 세워주세요.
앞머리도 이렇게 세워서 오 역시 S컬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섹션을 좀 적게 조금 조금씩 잡아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거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 보통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한 번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섹션을 조금 조금씩 잡아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세워가지고 끝쪽 부분만 넣어주고요. 짜잔, 예쁘죠? 안쪽엔 이렇게 C컬로 넣고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S컬. 오! 열을 식혀줄게요. 그 다음에 뽕! 빼주시면 이렇게 왕뽕이 생겨요. 이렇게 C컬이 싹 들어가요. 또 다시 내려서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살려서 바깥으로 넣어서 예쁘죠? 바깥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와우. 짜잔. 이렇게 됐고요. 뒷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 안에 C컬로 넣을 거예요.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컬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각도를 들어가지고 한번 넣고 각도를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쏙 들어가요 안으로. 각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슉 빼주면 C컬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들어서 짠! 오! 머리가 완성됐어요. 오! 볼륨 빵빵! 여기서 제가 다이슨을 쭉 쓰다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점은요. 끝 질감 처리가 가벼워야 손질하기가 훨씬 편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미용실 가가지고 다이슨 드라이 좀 쓸 건데 질감 처리 가볍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좀 더 드라이할 때 훨씬 더 빨리 끝나고 좀 가볍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완전 꿀팁!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포인트 있는 단발머리를 했거든요. 깔끔하고 예쁜 단발머리 스타일링 보여드렸어요. 정말 쉽게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뵐게요.